네. 자, 이제 제가 이제 좀 약간 네.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드리면, 이 언론의 편파 왜곡 보도도 너무 심한 것 같고요. 네. 뭐 대통령실에서 발표하는 내용은 네.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네. 반영해서 네. 그것을 주요 기사로 다루면서 네. 실제 진실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이제 공방으로 이렇게 늘 이렇게 네. 반복되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대통령실이 지금도 법치 이야기를 합니다. 네. 공정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런 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원래 독재자들은 그런 멋진 단어들로 국민을 속입니다. 히틀러가 그랬어요. 히틀러가 법치 주장하고 사회정의 주장하고 그랬습니다. 네.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전체주의 체제예요. 전체주의 특징이 뭐냐면 한나 아렌트가 그 전체주의를 겪고 난 뒤에 분석을 했는데요. 권력자의 의지, 그러니까 이게 권력자의 의지와 3층 구조로 돼 있다는 겁니다. 네. 권력자의 의지가 제도에 다저 말단까지 통하도록 신속하게. 검찰총장 시절 똑같은 거거든요.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전국의 검사를 자기 멋대로 좌지우지하듯이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민주주의 체제는 견제와 균형의 권력 분립 원리가 기본이에요. 이걸 다 망가뜨리고 초토화시키고 이걸 자기 멋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3층 구조로 돼서 거기에 박수치는 사람은 뭐냐면은 지도자 한 사람은 의지가 있고요. 지도자가 있고요. 그를 둘러싼 핵심 측근들이 있어요. 요 사람들이 이제 주로 좌지우지 하겠죠. 아부도 하고 네. 또그 속이는 법기술도 발휘하고 그러니까 그 요소 요소에 포진하고 있으면서 권력자의 의지대로 모든 권력이 신속하게 작동되게 만들고 거기에 이제 그촉그그 저기 뭐면 태극기 부대 같은 그냥 그 중후화된 군중 몹이라고 하는 거죠. 생각 없는 네. 네. 비판 능력 없는 거의 꼭두각시처럼 된 지지 세력이 이 바운더리를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로 치면은 윤석열 한 사람의 또는 김건희 한 사람의 뭐 그들이 누가 부의원이고 누가 부의튼지 우리는 다 알지만 네. 네, 그들과 윤핵관이라고 핵심 세력들이 둘러싸고 있는 거죠. 이들이 모든 권력 의지가 신속하게 수렴이 되게끔 이제 충성 경쟁을 하면서 부패해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 법이 제대로 작동되게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자꾸 이렇게 수렴시켜서 갖고 있으면서 이제 그 언론 매체를 통해서 그들의 지지 세력을 계속 이게 군중 동원 체제가 가능하도록 네. 단순화시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한나 아렌트가 입체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예. 그 책을 쓰면서 전체주의 기본이라는 책을 한나 아렌트가 쓰면서 마지막에는 어떤 민주주의 체제도 취약하면 그렇게 될수 있으니까 그걸 경계해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네. 대통령이 그렇게 마음 먹는 순간 네. 전체주의로 민주주의가 확 바뀔 수도 어느 순간에, 있다라고는 이제 하는 걸 사례로 이제 지금 보여준다는 이 말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대중, 국민은 야, 이거 말이 안 돼. 70% 국민은 절대 말이 안 돼. 이거 왜 이렇게 국정 운영을 해? 라고 계속 이렇게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한 56%, 7%는 탄핵까지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권력을 사유화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왜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심판이나 단죄를 할 수가 없는 겁니까? 독일 사례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설명드렸다시피 권력자의 의지와 그를 둘러싼 윤핵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지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독일은 그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아까 탄핵하자는 사람하고는 다르게 순치돼 있는 거죠. 군중화돼 있고. 근데 독일의 히틀러 시대에는 이 사람들이 70%, 80%가 다들 이제 맹신하듯이 따라갔던 것이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맹신하는 사람은 한 20에서 25%,
70%는 절대 아니야 라고 하고 있는 이 비율로 보자면 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강제할 수가 없느냐. 이런 거죠. 예. 아까 그 어떤 실체가 있어요. 본질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언론 기술을 동원해서 이게 거짓과 참과 거짓의 구도로 프레임 전환을 하더라도 네, 예.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 수 없도록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반대하지만 언론이 네. 거기 나와서 물타기를 네. 하면서 그냥 반반 정도인 네, 네. 것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네, 네. 보도를 하니까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집요하게 언론 장악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죠. 포기하지 않는 네, 것도 그렇다. 네.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피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